안녕하세요, 켄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별 보러 가자 저희 했었잖아요. 오늘은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을요, 지판 위에 올려놓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올려놓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래요. 역시 이번에도 필요한 거는 이 다이어토닉 코드입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가 별로 인식 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타 코드 외울 때는요, 보통 전체 모양을 기억하잖아요. 뭐 위치와 간격의 음의 차이 뭐 그런 거 사실 기초 때는 안 하니까요. 그런 거 거의 필요 없는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근음의 위치만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일반적인 D 코드일 때는요, 4번 예, 개방현이 바로 D의 위치예요. 근음의 위치예요. 자, C샵은 바로 여기가 근음의 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C 왔어요. 자, C는 여기 어때요? 밑에 코드는 D 코드인데 이렇게 근음이 C 딱 위치에 오는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두 개만, 세 개만 잡으면 C 애드나인 된다거나, 세 군데만 잡아주면 C 코드가 된다거나,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근음은 C 뭐뭐뭐라는 코드는 항상 이 위치를 누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G음비 한번 볼까요? 예, 여기는 예, B 코드죠. G음비의 B, 요 위치가 근음이 되는 건데요. 요 위치, 그 다음에 또 G 코드 D온의 푸시업 나오죠? 네, G 코드는 항상 위에 누르는데, 여기가 바로 G라는 근음, 개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D온 F샵 있죠? 예, G에서 바로 예, 한칸 뒤로 온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뭐 그냥 F샵 마이너 같은 코드 누를 때 항상 이렇게 쓰는데 D온 F샵을 누를 때 근음이 F샵일 경우에는 언제나 이 위치를 누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E 코드는 6번 줄이 근음이고 A 코드는 네, 7 소스폰이 A7이니 모두 다 근음은 다 5번 줄 개방현이 됩니다. 자, 이거를 한번 지판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럼 처음에 D 코드가 여기였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어디로 오죠? C샵으로 옵니다. 여기로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어디로 오죠? 여기 C죠? C로 온 다음에 G온 B의 B로 옵니다. 자,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나서 G 애드나인. 그 다음에 D온 F샵. 그 다음에 E 코드. 그 다음에 A 코드. 자, 이렇게 됐습니다. 순서를 한번 볼게요. 화살표로 따라갑니다. 찬, 하고,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 자, 그 다음 어디로 갔느냐? 여기로 갔죠. 그쵸. G, F샵, E 코드, A 코드. 자, 코드가 요런 방식으로 움직인다. 라는 거를요, 이거를 반복하시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지판에서 D 코드를 이렇게 딱 잡았을 때이세 가지 모양은 그냥 알고 있는 건데 근음 위치, 엄지로 튕기는 요 근음 위치를 네. 근음 위치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일로 갔고 그다음에 일로 간다. 따라라라 그리고 한줄 내려간다. 자, 이렇게 네 마디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코드를 반복을 하면서요, 근음이 움직이는 위치를 기억하세요. 눈을 감고 하셔야 돼요. 눈을 감고 기타의 지판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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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고 있다는 걸 노래를 같이 불렀을 때 심상 이미지가 기억나거든요. 그거를 눈을 감고 한번 연상이 될수 있게끔 연습량을 늘리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1절 부분에선 이게 다예요. 예, 그 뒤에 뭐 B 플랫이 이렇게 G on B 플랫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는 또요두 번째 마디만의 진행이 따로 있겠죠? 그거는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저번에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D 키의 후렴 부분 한번 했었죠? 그것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D 코드 여기 밑에 코드표가 있으니까 D 이렇게 먼저 이렇게 코드를 찍어두면 체크하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나서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E 마이너요 여기서 높이서 떨어지는군요 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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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데 요 점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별 보러 가지 않을래 하고 나서 베이스 C 한 다음에 요 부분 나오죠 7 나오죠 7 여기네요 여기 B 그쵸 아주 특이한 곳에 있어요. 많이 안 쓰던 코드죠. 그리고 나서 E 플랫으로 올라가는데 여긴 6 플랫입니다. 6 플랫. 그 다음에 E 플랫이 여기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죠. 7플랫. 2플랫의 반음 위니까 2가 되겠죠. 그리고 또 반음 떨어지니까 여기 또 2플랫 또두번 그려봤어요. 그 다음에 G 온 D. 이거는 근음이 D인 거죠. 네, 요렇게 가야 되고요. 그리고 C샵, F샵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또 C샵 요네 번째 플랫 그리고 F샵은 여기에요. 방금 전에 했었죠? 네, 요렇게 움직였네요. 자, 그러면 선으로 한번 딱 그려볼게요. 별 보러 가지 않을래 한 다음에 C에서 B로 떨어졌을 때 아까 1절에서는 어디로 갔냐면 여기로 갔었어요. 그쵸? 근데 바로 뒤로 가는데 여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어디로 가느냐?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E플랫, 예, E플랫 디미니시. 이 부분 근음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원래 E마이너면 그냥 1번 그냥 개방현 E마이너 우리가 아는 E마이너 칠수 있는데 그렇게 안 갔어요. 왜냐? 여기서 음이 쭈르륵 떨어지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E마이너를 높은 곳으로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떨어뜨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방음을 올려가지고 얘 7프렛에 있는 E 베이스로 올라간 다음에 얘를 또 반음 떨어뜨려요. 그리고 나서 E플랫으로 떨어졌고 그 G on D 이 부분이죠. 여기로 떨어져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또 반음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이번에는 C샵 찍고 요렇게 예,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음의 위치가 엄청 위치가 복잡하다는 걸알수 있고 그리고 7프렛을 넘어가는 코드들이 이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니까 머릿속이 되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는요, 앞에 한 4프렛 정도에서만 코드를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거를 조금 더 하나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7프렛 이상으로 올라오는, 예, 9프렛, 10프렛까지도 많이 써요. 예, 그런 코드들을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러한 류의 개념을 가지고 지판에서 근음이 움직이는 방식을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예,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훈련을 하는 연습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난이도가 몹시 높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쵸? 자, 이거는 이렇게 했는데도 이만큼만 왔는데도, 예, 굉장히 난이도가 높죠? 한번 쳐볼까요? D 코드. 보러 가지 않을래. 그 C 베이스. 그 다음에, 요렇게 해요. 저는 엄지를 눌렀습니다. B7, 샵5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디미니시 7인데요. 디미니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하, 근음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구나. E플랫으로 움직였구나.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E마이너. 딴딴딴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반음 떨어졌죠? 그다음에 이거 오그멘트예요. E플랫 오그멘트. 그다음에 여기로 떨어졌어요. G 온 D에. 그다음에 어디로 갔죠? C샵. C샵 마이너 7 플랫 5. 그다음에 F샵 7의 샵5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베이스 움직임. 여기서 아까는 이리로 왔었지만 지금은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근음 반음 떨어지고 반음 떨어지고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두번 해봤죠? 이 폼을요,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반복하셔야 돼요. 아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주 많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지판에서 인식이 어느 정도 팍팍 나올 수 있을 만큼 연습량이 늘어나야 자연스러운 연주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거는 B 마이너 오그먼트 디오네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요겁니다. B, B 플랫, A, G 샵, C 샵, F 샵, B, E, A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코드폰 보시면요. 어때요? B 마이너가 7프렛에서 떨어집니다. 7프렛. 그리고 B 플랫이 6프렛이에요. 그리고 A가 어디냐? 5프렛이에요. 그러니까 근음 따다단 반음씩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어디냐? 4프렛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어디죠? 4프렛, 동일하게 4프렛인데 5번 줄, 그 다음에 9번 줄, 다시 왔다가 다시 5번 줄. 이렇게 오고 나서, 예, 다시 여기 개방현 E, 그리고 개방현 A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었죠? 여기 G샵, C샵, F샵, B7, Em7은요, 5도권, 완전 5도 진행이기 때문에 코드 진행이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어요. 움직임을 잘 보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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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Bm부터 한번 볼까요? Bm, 7프렛이었어요. B, 그리고 B 플랫. 자, 그리고 그 다음 코드 뭐였죠? D온A였죠? 자, A가 바로 이 위치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G샵. 그리고 C샵. 그리고 F샵. 그리고 B7. B죠? 그리고 E 마이너. 그리고 A. 자, 요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딱 이것만 띡 보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수 없지만 요렇게 선을 그어 주시는 겁니다. 코드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5도 진행은 언제나 요런 모양을 갖게 됩니다. 이거 되게 특이해요. 예, 그래서 코드가 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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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고 5도권 진행으로 움직인다. 예, 그 근음 진행을 한번 다시 쳐 볼게요. Bm죠? Bm. 그리고 나서 오그먼트, 그 다음에 D온A, 그 다음에 예, 플랫5예요. G#-7 플랫5, 그 다음에 C#7인데 C#7 이렇게 가셔도 괜찮고요. 자, C#7 잡았을 때 여기 근음인 거 확인되시죠? 예, 그 다음에 F#-, 그쵸? 그 다음에 B7의 플랫9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사실 음을 이런 식으로 따단 음을 떼주는 게 있는데, 예, 그거 한번 해줘도 되고 안 해도 되긴 해요. 일단 중요한 건 근음의 위치예요. 그리고 나서 E-7, 그 다음에 A7 소스 4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따, 노래를 불러보세요. 따라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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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베이스 근음만 쳐도요 노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베이스 화음이거든요. 근음이고 근음은 즉 코드예요. 근음만 음만 쳐도 노래랑 잘 어울립니다. 진행하는 위치를 기억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나머지 코드 폼을 거기다가 입히시는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고요. G샵 마이너 7 플랫 5, C샵 7, F샵 마이너, 그리고 플랫 9, 7, E 마이너, A 코드. 우리가 조금 난이도가 높은 코드들을 치기 시작하면요, 그거 코드 폼으로만 연주를 하거든요. 근데 코드 폼 외워서 치기에 어느 순간 너무 많아서 외울 수 없는 지경에 오는 코드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를 지금 제가 한번 제공을 해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다이어토닉 코드에 대한 개념을 맨 밑에다가 확 깔아놓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 위에다가 기타 지판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지판에서 어떤 위치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꿰뚫고 있어야 되고 그 각각 코드마다 들어가 있는 텐션 혹은 그냥 메이저 코드, 마이너 세븐 코드, 뭐 플랫 나인 그런 식의 코드들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입혀두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드를 외워서 치지 않아요. 맥락으로 기억을 하고 치는 겁니다. 상대 음감들은 특별히 이게 더 발달이 돼 있어요. 그냥 노래 들으면 알겠는 그런 개념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굉장히 쉽게 가는 건데 이거를 공부하듯이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맥락, 진행 상황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거 다음엔 이거구나, 이거 다음엔 이거구나, 이거 다음엔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기타의 지판에서 위치의 변화를 가지고 연주를 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여기서 하나 더 발전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면요. 지판에서의 움직임을 가지고 음을 내서 연습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근음을 가지고 연습을 하게 되면은 바로 상대 음감의 기본을 갖출 수가 있게 되고요. 그때부터 비로소 코드를 듣고 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는 설명드리기가 좀 너무
너무 길고 많아서 좀 어렵고요. 제가 관련해서는 강좌들을 제가 준비를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차곡차곡 쌓아 올리셔서 나의 실력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한 번씩은 해보시면은 왜 실력이 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나가지 못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한 접근 방법을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어쨌든 제가 이 곡을 통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곡을 인식하고 기억을 해야지만 이 노래를 잘칠수 있는가?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코드 외우는 거랑은 관련이 없죠? 예, 코드 외우는 게 아니라 근음의 위치를 어떻게 알고 가는가?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걸이 연습 과정을 통해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제가 7080 몇곡 정도를 한번 더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커버곡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